그 요까지는 뭡니까? 우리는 항상 뭐를 하든지 기본과 응용이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그죠? 뭐 축구를 해도 그렇고, 야구를 해도 그렇고, 뭐 세상에 어디 나가도 그렇고죠. 항상 기본기와 그 기본을 가지고 실천하는 응용이 있죠. 그죠? 그 요까지는 이제 기본이고. 그러니까 4위 82법에 대한 기본이고, 다음은 뭡니까? 이제 4위 82법을 가지고 응용을 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지금 상식적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4위 82법을 배웠다면은 이 가르침이 우리 결국은 뭡니까? 부처님 그걸 보면은 불교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은 3장이죠. 빨리 3장. 그렇죠? 율장, 경장, 논장입니다. 그죠? 그럼 이 4위 82법이 경장의 가르침과 어떻게 대례가 되느냐? 무슨 소리 있죠? 그럼 이 4위 82법이 논장에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혹은 논장에 안 나온다면은 논장의 어떤 특정한 부분과 일치를 해야 될 거예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죠? 이 지금 4위 82법을 논장의 가르침과 배대를 해서요. 논장과 그대로 일치한다. 요거를 밝히고 있는 것이 뭐 쉽게 말해서 범주의 길라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의문이 안 됩니까? 뭐야? 그럼 4위 82법은 본래 논장이 있는 가르침이 안 같다, 그지? 그렇죠, 그죠? 엄마야. 아비도 한 말을 해놨고, 그 왜 정리했으면 논장인 건 정리했는데, 왜 또 논장하고 이렇게 해서 보느냐.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4위 82법이라는 이 책에는, 우리 빨리 3장 중에 논장에 아비다마 피타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도 엄청 놀랐어요. 처음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있잖아요. 이걸 살펴보고 이래 보니까 안 나타납니다. 예. 그럼 이거는 언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아마, 우리, 청정도로 주석서 문헌이, 그 이전이기는 이전이겠죠, 그죠? 예. 적어도 뭡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게 3차 결집 이후라고 보여집니다. 막, 굳이 따진다면 막 AD 막 빨라야 막 1, 2세기 있잖아요. 예, 그때 4위 82법이라는 체계가 만들어진 거로 보여집니다. 왜? 논장에는 예, 4위 82법이라는 이런 언어 자체가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논장에 있는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있잖아요.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딱 모아보면은 그것이 전 4위 82법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했죠, 그죠? 자,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4위 82법 이 체계는 논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뭡니까? 쇼크받은 말씀을 해드릴까요? 고유 성질, 사바바라는 말은 논장에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네? 오, 저 선생님 지금 약간 안 나타나면 뭐 하는데, 그럼 뭐 황당무계한 거 아니야? 어찌됐냐? 예,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납니다. 에? 그 논장보다도 유해. 저는 이것도 AD 한 1, 2세기 중에 그 뭐 도입된 방법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왜? 그냥 한 3세기 야로는 저는 내려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 1, 2세기 빠르면 왜냐하면 그죠? 이 사바와라는 말을 누가 비판하고 있습니까? 반야 중간에서 이걸 치고 나오거든요. 네? 이걸 치고, 그죠? 그리고 우리 소위 말해서 자승이란 말이잖아요. 사바오를 자승으로 옮겼거든요. 그 반야 중간에서 제일 먼저 치고 나오는 게 뭡니까? 무자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반야 중간에, 이제, 뭐, 빠르면, 물론 뭐, AD, AD 1, 2세기는 한 2세기 쯤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 건 뭡니까? 2세기 이전에는 사바오라는 말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빨리 3장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 안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빨리 논장에 나타나는 있잖아요. 이 가르침을, 있잖아요. 가르침을, 이 법이잖아요. 단말을 논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법수들을 종합해보니까, 이거는 사바로 고유승진을 가진 거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죠? 자,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집장의 의미가 있으시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4위 82법을 이때까지 설명을 쫙 다 했잖아요. 예. 특징은 뭐고, 역할은 뭐고, 나타나는 뭐고, 가까운 운이 뭐고. 그럼 이것도 논장이 안 나타납니까? 죄송합니다. 안 나타납니다. 와, 나 강선생님한테 속았다, 지금. 이거 논장이 아무도 말 해놓고, 지금 맨 뒷판에 가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고백하겠긴 해요. 고맙기는 한데, 와, 그것이 부죠,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뭡니까? 이 불교의 전통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논장에는 이런 용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분들 있잖아요. 4위 80이라 입법으로 정해서 딱 설명했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 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논장 7론의 가르침과 똑같다. 맞죠? 그죠? 이 말씀을, 이거를 해야 아비다마 길라잡이가 군의가 생기겠죠? 놀라게 지금 뭐 멋지게 분석해놨는데 뭡니까? 이거 사실은 내가 지은 거고 논장이 안 나타나? 이러면 뭡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그죠? 아이고, 속았다. 그죠? 와, 이런, 저, 그런데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다 해놨고, 요거는 논장의 요 가르침과 같다. 논장에는 요런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7장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와, 그럼 7장이 억수 중요하죠? 아씨, 도대체 안 중요한 게 뭐냐, 지금. 1장 한 게 뭐, 1장이 억수로 중요하다는 거. 또 3장을 할 때는 어때요, 뭡니까? 3장을 보고, 그죠? 불도를 두 번째 알았다 해서 보고, 그죠? 불을 쳐다보고, 그죠? 사장은 또 요새 뭡니까? 사장은 요새 인지과학 있잖아요? 그럼 내 그까지 뭐 전두엽에서 팍 가는 거, 막 불을 쳐놓고, 5장은 뭡니까? 이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회를 하는 게 있잖아요? 불교 윤회를 하는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뭔가 멋진 설명을 해놨고, 그죠? 6장은 뭡니까? 또 문제를 하면서 있잖아요? 또 온갖 불을 다 치지,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걸어놓고, 나중에 또 말합니까? 그런데, 논장은 안 나타난다. 와, 이거 내 팔자야. 그죠? 그런데 또 뭐랍니까? 요, 이제, 논장에 나타나는 가르침은 딱 정리해보면은 요래 될 수밖에 없다. 요렇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가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7장의 가르침을 가지고 아비담마가 만들어졌다. 후대에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4위 82법은 7장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그 논장 있잖아요. 빨리 3장 아비담마 피타카를 그죠? 가장 멋지게 정리해낸 것이 4위 82법 체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뭡니까? 8장은 또 왜 응용은 중요합니까? 8장은 또 억수로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예, 네, 다 통달 못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네, 조건 관계, 불교는 연기법을 딱 깨뜨리면 그야말로 그런 겁니까? 그냥 일체지자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 알한 정도가 아니고요. 일체지자라 그러는데, 그죠? 그죠? 그 정도로 연기 가르치면 가야죠. 우리, 인연경, 대인연경, 그, 뛰어니까 보면, 아는 사람들은 뭐랍니까? 하, 부처님, 저 이제, 와, 연기 가르치면, 하, 명쾌하게 드러났습니다. 딱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아는 사람들은 부처님하고 연세가 같아요. 글쎄, 한번, 연상이 잘 안 돼요. 그죠? 그, 아는 사람들은 항상 좀 초롱초롱 되는 듯한 그런 이제 역할을 하잖아요. 부처님, 저에게, 연기 가르침이 명쾌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뭐라 하셨겠어요? 안 한다,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네? 연기의 가르침은 심오한 가르침이다. 네, 이래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있잖아. 우리, 저, 위반가, 그죠? 인연 위반가를 보면은 정말로 연기 가르침은 심오한 가르침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24가지 조건을 가지고 또 연기를 심층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가서, 이제, 이 82법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82법, 그 객관적으로 늘어놓는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외도의 마음 같아요. 적취설과 뭐가 다르냐고, 이렇게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부처님 당시에 우리 소위 말해서, 뭡니까? 우리 북방에서 그렇게 정리하잖아요. 바람문 계통은, 우리 삼매 땅문 계통은 뭡니까? 전변설이라고 그러죠? 아트만이 있어서 있잖아요. 아트만이나 지화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이 전변해가는 것으로 이 세상을 설명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문들. 예, 그때 부처님 당시에도 육사회도를 비롯한 모든 사문들은, 지금은 뭐 불교 자료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죠? 우리 특히 사문광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사문들의 가르침은 적취설이 분명합니다. 그죠? 무슨 말 알죠? 그게 우리 아비담에서 하듯이 있잖아요. 지수, 화풍,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죠? 여기다 어떤 정신으로 들어가면은, 뭡니까? 괴로움, 즐거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영혼. 이렇게 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고유 승지를 가진, 뭐, 아이덴티티로 분해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저쪽으로 뭐 한, 그죠? 일곱, 여덟 개. 많으면 한 스물다섯 개, 이렇게 적치를 이야기하는데, 좋다. 너는 머리가 좋아갖고, 81개를 이야기한다. 열반까지 보면 82개고, 그죠? 그렇지만은,
너도 사문 후회되니까 결국은 너도 적치설 아니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응? 고민이죠. 와, 이런 이야기 안 했으면 되는 거죠. 하나도 뭐, 고민이 생기죠. 뭐로 고민해요, 그죠? 예. 그런데, 불교는 뭡니까? 아, 우리는, 그런 수준 낮은 적치설 갖고는 이야기, 웃기, 확, 그냥, 그래 하면 돼,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로 두 가지는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찰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됐죠? 불교에서 말하는 이 뭡니까? 이런, 저 말해서 보혜성질을 가진 것은 찰나가 들어가요. 왜냐면, 다른, 요, 사문 집단에서는, 적치설에서는, 어디에도 찰나라고 주장하는 곳이 없습니다.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만 하면은, 그럼 찰나적 존재인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어떻게 설명할래, 이거? 됐죠? 이런 걸 설명해야 되겠죠?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불교의 24가지 조건입니다. 됐죠? 빠타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상자부 불교에서 상자부 칠동 가운데 최고의 권위가 빠타나입니다. 그렇다는 건데요. 자, 빠타나는 뭐라 하는 건 뭐죠? 이 모든 찰나적 존재인 법들은 말 그대로죠. 이게 소위 말로 우리 막 인드라의 거물망에서 해도 되고 있잖아요. 중중무진이 그런 게 우리 화엄에 가서 중중무진이라는 말을 자, 바타나 이런 거 보고 다 가져가서 써먹었어요. 예? 진짜 중중무진으로 얽혀있다는 겁니다. 찰나생 찰나멸인데, 그죠? 찰나생 찰나멸, 혼자 찰나생 찰나멸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 뭐, 소위 말해서 우주에 있는 그죠? 많은 법들이 서로 뭡니까? 중중의 물에 요 하나 다 건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향이 있잖아요. 즉시에, 그죠? 전두배 수구석을 가르쳤잖아. 팍! 온 우주 법계에 퍼지고, 구라치면 잘 치겠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식으로 설명해내는 것이, 뭡니까? 우리 상자부에서 말하는 조건입니다. 빠짜야고, 이 빠짜야를, 24가지 빠짜야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 대표적으로 빠타나라고 합니다. 됐죠? 그죠? 예. 이거는 다른, 그, 어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자부에서 가장 자부심을 가진 겁니다. 특히, 미얀마는 또 아비다마의 나라잖아요. 그죠? 미얀마를 윗바사나의 나라라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미얀마는 아비다마의 나라입니다. 또, 제가 몇 번 써먹었는데, 한번 살짝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뭡니까? 13개월 동안 아비다마 하는 곳에서, 강원에, 그러니까 경악한다. 아비다마 하는 데 가서 13개월 살았어요. 예? 그쪽에서 뭐 말하는 거랍니까? 윗바사나 하는 그 선생님들 보고요. 한마디로 딱 표현할게요. 아비담마도 모르는 것들이. 요건 이제 제가 확 이제 표현한 건데요. 예, 실제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요. 아비담마를 몰라갖고, 성가고시도 패스 못하고, 예, 그래, 갈 데 없어갖고, 그거 가서 쪼그리고 앉아있다. 와, 또 한국에서 그죠? 이빠사나 삼, 특히 사마타는, 사마타는 뭡니까? 완전히 이건 매도 수행을 했잖아요. 완전히 매도를 해버린다. 파업사회도 젊었을 때는 완전히 매도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파워사에서 그러잖아요. 너무나 억울하고 이래서 뭡니까? 청정도로는 앞뒤로 다 깨졌잖아요. 자, 내가 하는 것이 청정도로는 특히 우리 정품 있잖아요. 정품에 전부 나온다. 예, 그럼 요 과정을 통해서, 그, 입화산을 해서, 그죠? 자, 해탈 열반을 실은 과정, 청정도로는 다 나온다. 그래갖고, 그래도 아무도 그거 안 봤어요.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러고, 이쪽 입화산 하는 데서 사회도들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지도급 스님들이 없어. 제가 보는 게 가장 객관적입니다. 제가 이제 남은 좀 아는 이야기들이 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좀 그렇게. 뭐, 그건 뭔 이야기에서 좀 힘이 됐어요. 아, 그래서 팔짱은 있잖아요. 예,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하면서, 예, 상장불교 있잖아요.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응용 중에 응용입니다. 이제 우리 82법은 지부대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찰나와 뒷찰나, 그죠? 서로 뭡니까? 24가지 조건으로 중중무진으로 얽혀서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밝히는 겁니다. 그게 제 8장입니다. 그럼 제 9장은 뭡니까? 자, 아무리까지는 해도 뭡니까? 아이, 가능성 이제 말로만 쭉 떠들지. 에? 이게 지금 내 문제 해결하는데, 내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거라! 이라 할게 뭡니까? 아비다마 상가에는 9장이 있다. 9장 제목이 뭡니까? 명상 주제에 길러져있죠, 그죠? 예. 그, 이때까지 공부한 있잖아요. 1장에서 8장까지 공부한 이, 뭡니까? 아비다마의 가르침을 어디다가 이용시키고 있습니까? 수행에다가 이용시키고. 야, 그러니까요. 이 아비다마 상가는 완벽한 구조입니다. 그렇죠? 불교에 수행이 빠지면 이건 불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뭡니까? 예? 아비다마도 모르는 것들이 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아비다마를 정확하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입바사나다. 아비다마가 바로 입바사나라는 것을 뭡니까?
제 9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됐죠? 요렇게 해서 수행으로 딱 이루어집니다. 그럼 제가 뭡니까? 7장, 8장, 9장은 응용인데,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응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요런 말씀드리고, 그죠? 7장으로 들어갑니다.